이거 뭐야? 아, 그래. 이거구나. 아닌가? 일단 잠깐만. 어? 뭐. 이거 같이 가라고. 여기서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래, 이거 놓고 하나의 눈. 눈 뭐야? 하나의 혀. 뭐지? 눈하고 혀가 뭘까? 눈하고 혀가 뭐지? 불, 아까는 그때는 불하고 피었잖아. 눈하고 혀를 어디서 구해야 되지? 눈하고 혀라. 어디서 구하지? 하나의 눈, 하나의 혀? 일단 핥아보래. 잠깐만. 일단 핥아보래요. 안 핥아져요. 안 핥아지는데요? 예, 네, 안 됩니다. 여기다 눈 갖다 대고, 여기다, 여기 이렇게 갖다 대고. 아,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엄마, 깜짝이야! 야, 아이, 진짜. 아니잖아. 어쩐지 뭔가 빨개졌다 했다. 야, 어서오세요. 이런데 숨으면 숨어지나? 으이! 아, 진짜. 아, 진짜. 잠깐만요. 아, 이거 어떻게 숨지? 색깔 바뀐 것 같은데? 숨어. 아니, 잠깐만요. 이 숨는 게안 되네. 안 통하네, 요거. 아, 진짜 너무하시네. 또 하나의 대바대. 안 쫓아오는 것 같은데? 그죠? 안 쫓아온다. 저 소리, 노랫소리 너무 싫다. 근처에 있어, 지금. 가져갈 게 없는데, 여기는? 근처에 있어. 색깔 바뀐 거 봐. 갔다. 색깔 바뀌었어. 심쿵. 무섭네. 저 숲에 날 보내줘. 저 찾아와라도 가시벗이 연을 맺게. 티니프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결국 온 데는 여기네요. 결국 온 데가 여기야. 지금까지 잠겨서 못 들어갔던 곳을 앞으로 들어간다. 잠겨서 못 들어간 데가 어디였지? 지금, 아, 이래서 게임을 끊어가면 안 된다고. 응? 게임을 끊어가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잖아. 어디가 잠겼었는지조차. 일단 일로 쭉 가볼게요. 길 따라서. 깜짝이야. 둘이 손잡고 있는데?
나무도 짝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돼? 가디언. 아니 무너진 데 찾아가려 그랬지. 여기잖아, 여기잖아. 무너진 데가. 찾아냈지. 이거 봐, 여기 있잖아요. 저렇게 쉽게 빠진다고요? 저게? 어우, 끊어가지고. 저게 저렇게 쉬운 일이야? 어쨌든 구했긴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 번 저러고 가자.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자, 어쨌든 이거 했고요. 자, 이제 다시 거기로 갑시다. 누님 조심해야 돼. 누님. 이 와중에 미호 다리맘님 또 가져갈 것 없나 털어봐요. 잔인하셔. 길 따라 계속 가면 있어요, 저기 위에. 자, 가자. 놓고요, 놓고요. 강화! 업! 핑! 강화했습니다. 강화 된 거야? 이거 하프 어떻게 꺼내는 거였지? 응? 하프 꺼내는 키가 뭐였더라? 아, Q구나, Q. Q. 연주해! 연주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끝이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저 문형으로 막힌 데가 있었나? 어? 아, 번지러. 저 문형으로 막힌 데가 있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갔던 길을 다시 그냥 쭉 다시 가봐? 저쪽으로? 하프 얻었던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엄마야. 오지 말래, 오지 말래. 이건 뭐야? 아, 불이구나, 그냥. 여기 뭐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없나? 와. 밤중에 산이요? 아, 절대 가시면 안 되죠. 왔던 데인가? 그는 밤에 와. 엄마가 울고 있어. 깡통. 왔던 데 같은데 여기? 아닌가? 처음 오는 것 같다. 여기는. 오, 이거 뭐야? 엄마는 날 믿지 않지만 난 그를 보았어. 근데 여기다 불 붙이는 거 아니야? 문 왜 있는데 여기? 어, 이 근처에 있나 봐. 인형.
찬송가와 발라드. 뭔 소리야? 애기 울음소리 같은 거 난 것 같은데 방금? 아, 나 이 소리 너무 싫다. 네? 설마 지금 저보고 그런 거 아니죠?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가디언 뒤쪽에 선착장이요? 한번 가볼게요. 뭔데? 와, 말도 안 돼. 이 뒤쪽에 선착장이 있었어요? 숨었는데 거기 있었을 줄이야.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 어? 저기 뭐 있다. 아 맞아, 여기 맞아. 그래, 출입구와 게이트 열시는 가디언 어쩌고. 맞아, 여기 왔었는데 그때, 그지? 한번 연주해볼게요.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오, 이건 스토리야, 스토리. 이건 스토리야. 물렸어, 어떻게. 우와, 물렸어. 나 괴물 되는 거야, 이제? 괴물 되는 거 아니야? 온다 온다 온다. 어, 배가 오네요. 뭐야, 수로님 이거 아세요? 게임 아시는 거였어? 좀 더 영혼을 담아 연주하세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추측이에요? 어, 그래. 추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하시는데? 그래, 저 빛나는데 저게 내가 안 갔던 데 같은데, 여기? 여기는 거기가 아닌 것 같... 저기 거기 하프 있는 데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저... 지금 이제 여기로 가는 거 아니야? 헉, 어떡해. 점점 정신을 잃고 있어. 혼미해지고 있어. 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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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가! 어떡해. 변해가. 무섭다, 무섭다. 왜 갑자기 또 물에서 뭐 튀어나올 것 같아. 이제 주인공도 벗나요? 왜 그래. 어떻게 저기서 연주해준다. 이거, 이 아이아이아이 가엾은꼬마 아가씨 아플 것 같은데. 하지만 앞으로 닥칠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 고통을 없애줄 수 있었어. 나르고 있는 게 뭐지? 네가 나에게 하프를 줄 수 있으면. 다른 쪽으로 가서 나에게 줘. 그러면 나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것에서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 내가 네가 있는 곳에 있었다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을 거야.
뭔가 신밧드의 모음 같지 않아요? 배 타고 가면서 막 저런 연주 나오고 막 그 롯데월드에 있는 신밧드의 모음. 뭐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롯데월드 가면 항상 한 번씩은 꼭 타게 되는, 딱히 재미는 없는데 이상하게 한번 타야 될 것 같아. 또 뭐라고 하겠지? 뭐라 안 하네? 연주하는 여자 조심하라고요? 아까 제 남자 아니었어요? 제 여자였어요? 뭐야 이거 아니야? 이 연주가 아닌가 봬. 이 연주 맞는 것 같은데? 저기 할머니였어? 이게 이거잖아. 이게 첫 번째 거잖아. 이게 이거 아니야? 반응이 없어. 또 새로 얻어야 되나? 삼각형 세 개, 동그라미 하나. 어? 그러게? 팔에 상처가 안 보이네? 뭘 하고 와야 되나? 그런가? 일단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볼게요. 그 연주는 매혹적일 수 있어. 하지만 세계의 끝에서 연주한 멜로디는 그의 악기에서 연주될 거야. 어? 여기 뭐 있다. 자, 이거 연주하도록. 저주. 그녀가 날카로운 키스를 했을 때 독이 혈액 속에 퍼지고 영혼이 썩게 되며 뼈를 뒤틀어 땅 아래로 가라앉게 합니다. 마침내 당신은 신성하지 않은 나무로 변모하고. 아, 저 사람, 저 나무에 박혀있는 사람 형체가 다 물린 거구나. 누군지 잊은 채 영원히 그녀의 것으로 됩니다. 아, 근데 참 내가 물릴지 어떻게 알고 딱 그 페이지가, 그 책이 여기 딱 있냐? 신통방통하고만. 그래서 아까 그 살짝 팔에서 뭔가 변해가는 게 좀비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나무로 변해가는 거였어. 더 없나? 예, 들어가세요. 아, 저쪽에서 저 빨간 걸 했으니까 왠지 이쪽에 가면 노란 게 있지 않을까? 아닌가? 뭐 없네요. 힝.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 물린 애들인 거야. 어? 어, 저기 있다. 어. 여기 있다. 여기다 대고 하는 거였구나.
뭐야? 예스. 연주해. 방송은 목요일 일요일 11시 밤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한 두어 시간 공포 라디오 방송하고 이건 뭐야? 오. 이거 봐.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랜덤으로다가 토크 방송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게 뭐야? 게임 방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일은 역시 랜덤으로 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참 무성의하죠? R-O-S-Y-R-E R-E O O O O S 아유 이거 아니잖아. 아이 다시 R-E O S Y 아래 됐어. 예, 파랭이님 들어가세요. 잘 자용. 아 이제 그 누님만 안 나와도 살겠다 진짜. 자 또 이쪽 어딘가에 분양이 있나 봅시다. 뭔데? 어? 뭔데? 눈이 만나서 살겠다니까 그냥 바로 이상한 게 나와버리네. 어딨어? 여기다. 연주해. 불확실하다고요? 아니 본방은 매주 본방이 매주 목요일 일요일 11시라니까요. 오우 아 저 괴물이구나. 오 쟤 다시 나타났어. 야 괴물 돌려막기 하기 있기 없기. 공포라디오 본방은 목요일 일요일 11시고요. 혹시 게임 방송을 궁금해하신 거면 맞아요. 게임 방송은 불확실한 거 맞아요. 어디 있어? 빨간 거. 여기 있다. 찾았다. 연주. 휴, 좋았어. 가자. 어이, 거인이 좀 있다. 제가 게임 전문 방송이 아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VORAOP. 위 오 아래 오 피. 오 잘한다. 갑자기 슝슝 잘 간다. 튀어 쫓아오는 듯. 뒤돌아보면 안돼. 뒤돌아보면 죽어. 나 한번 당해봤거든. 그 점프 못하는 것이었음. 스토리지? 응 스토리일거야. 어휴. 예 구식님 들어가세요. 목요일 방송 못 올 것 같아요. 20년 만에 해외여행. 우와 이번주 목요일날 완전 레전드 방송 해야겠는걸.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즐거운 여행 되시고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갔다 오셔서 카페 사진 좀 올려주시고
목요일은 레전드 방송 해야겠다는 점. 이 깜짝이야. 이건 뭐야? 뭐야? 주인공이야? 아니 주인공이래. 지옥이야? 디스, 노르네 하인들, 죽은 자의 여자 영혼인 디스는 노예의 운명의 노예입니다. 그들은 노른이 지배하며 노른의 사악한 의지를 수행하고 삶의 실타래가 세 가지 욕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사진 찍어야지 여행 가면. 조심히 다녀오세요. 우리는 아빠가 우린 곧 집에 간다고 했어. 음악 원고 책. 아 성량 아까워갖고 막 못 키겠는데. 근데 안 킬 수도 없고 너무 깜깜하니까. 아스트리스, 아스트리드 곧 좋아질 거야. 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야. 또 뭐가 튀어나올지 참. 처벌받은 자, 이건 뭐야?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땅 밑으로 깊이 투옥되었고 그들의 영혼은 뒤틀렸으며 모두 악마에게 굴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말랐고 산의 속삭임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 쟤네 그림 무섭다 저거. 애기 같은 느낌. 아빠가 울고 있어. 올라가보자. 깜짝이야. 자, 연주해. 이거지. 뾰로롱 사라졌고요. 아 성냥 두 개밖에 안 남았으나? 어떡하냐? 성냥 리필 좀. 저는 아직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여기는. 저 지옥불 같은 것들이 뭔가 길을 비춰주고 있어요. 뭐 나올 것 같은 이 음악 뭐지요? 아 성냥이 필요한가요? 아 네 내 성냥. 아 길이 여기 있었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앞에가 막혀 있었어. 툼레이더 같아. 오오오오 점점 깊어져. 하, 이거 어떻게 다니냐 무서워서. 뭔 소리야. 성냥 생명력 겁나죠. 어 나 성냥도 없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이런데 성냥 없습니까? 없네요. 아, 진짜. 아, 성냥 꺼졌어. 아, 뭐 보여야 말. 게임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연도날의 구출. 나를 때문에 네. 무슨 새 같은 거. 오케이 성냥. 성냥을 구했습니다. 성냥을 구했습니다. 이제 마음껏 써도 된다. 내게도 성냥이
성냥이 있어요. 뭐야 이게 다야 여기는? 이 성냥 구하러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나? 어? 응? 어? 그런 거야? 설마 뭐 더 있겠지? 와... 단지 이거 하나 보려고? 이 새 보려고 온 거야? 어허... 아, 나 화장실 갈래. 새 보고 나서 지려버렸어. 어 지금 혹시 라이안나님 주무십니까? 라이안나님 또 언제 이런 거 보내셨대? 프로폴리스 저번에 받은 것도 아직 나 쓰고 있는데 쓸라면 멀었는데 라이안나님이 호주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또 기프티콘을 주셨네요. 언제 보내신 거야? 고맙습니다. 참 뭐 사람도 많이 없으니까 일단 조금 편하게 잠깐 캠 없이 좀 할게요. 딱히 캠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어 여기 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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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있었다. 내가 여기서 온 건가? 어, 어, 뭔데? 깜짝이야. 여기서 온 게 아니니까 제가 나왔겠지, 지금. 뭐였을까? 방금 그곳은? 거기서 온 게 맞나? 또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것만. 저건 뭐지? 파비가 같이 올 수 있었어. 그림나라의 업적과 달성상. 지금은 주무시는 것 같아요, 라이안나님. 아까 주무시기 전에 보내신 게 아닐까 싶네요. 잠을 잘 수 없어. 그들이 보고 있어. 사이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반은 죽은 자, 반은 살아있는 자. 왜 갑자기 이런 게 막 나와. 무섭게. 켜졌다, 켜졌다, 켜졌다. 뭔가 돌아간다, 돌아간다. 우리나라 신화 잘 버무려서 이런 게임 나오면 정말 재밌겠죠, 맞아. 이 선생님의 글을 토대로다가, 어?
이런 거 하나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막 분위기 지릴 것 같은데. 이제 돌아가면 되나? 오, 깜짝이야. 와. 둘이 가줄래? 좀 무섭거든. 아니 아니 아니. 오, 오 막 절로 다니네. 힌트 찾는 거야 뭐. 개발자가 잘 디자인 잘 해야지 뭐 그거는. 와 이런 데로 막 다녀? 나도 갈 수 있나? 아 나는 그냥 눈뽕. 보다 잠들어서 두 번째까지밖에 못 봤어요. 다시 보기로 보세요. 지금 올라갔나 모르겠다. 성령 얻었다고 막 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어디 가? 여기 막힌 데지? 다시 이리다가. 뭔 소리? 뭔 소리? 여기 막힌 데잖아 여기도. 새 있는데. 그러면 여기 쇼 직진. 여기다. 막혔고. 아, 성냥. 성냥 너무 아까운데. 근데 깜깜한 건 너무 싫어요. 아니 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지 희미하게라도. 아 그거 아까 먹은 거예요. 그거 먹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쓰는 겁니다. 지금은 없어요. 빈 성냥입니다 지금. 스위치 켰던 곳에도 있었다고요, 성냥이? 그래? 그냥 힌트를 찾으라고 하면 어렵지만 이 게임처럼 설화들을 간략히 풀어서 힌트를 제공하면 그죠? 그럼 재밌지. 여기 왠지 성냥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없나? 없나요? 어이? 없나요? 없나요? 진짜 좀 이거보다 뭔가 더 살짝 그 어이 왜 니네 막 돌아다니냐 이놈들아. 들어가 들어가 거울로 들어가 쭉 들어가 쭉 직진 직진 직진. 티티티티티티티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전설도 각색하면 무서운 얘기 많죠. 지금 그걸로 빛 보고 있는 게 신비 아파트잖아요. 신비 아파트. 어, 저 위에 있었네. 아, 쟤를 그래서 쟤를 내려야 돼서 내가 그걸 키고 온 거구나. 왜 키는지도 몰라. 지금은 연주해도 안 되겠지. 그렇지. 이제 저 내려가서 저걸 내리면 스위치를 켜면 저기 내려오겠다.